사바디카 투코나카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,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사 누가 누구를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.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나요?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아홉 번째 챕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 챕터에서 우리 집중해야 할 버벅 포인트는요, 바로 의문사 언제예요. 언제. 이 언제는 태국어에서 말아이 라고 말하는데요. 이 말아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함께 볼까요?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장 언제 내려요? 롱 말아이카 롱 말아이카 롱 내리다 내려가다 말아이 언제 가 여자의 높임말이고요. 그래서 남자의 높임말은 크라이 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언제 내려요? 롱 말아이카 롱 말아이카. 그럼 두 번째 문장 당신은 언제 공부할 거예요? 군짜리안 말아이카 군짜리안 말아이카 군 당신 짜 미래형이고요. 리안 공부하다 말아이 언제 당신은 언제 공부할 거예요? 군짜리안 말아이카 군짜리안 말아이카. 그럼 세 번째 문장 언제 공부할 거예요?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네요. 그런데 태국어에서는 마라이 군짜리안카로 변형이 됐어요. 이렇게 마라이가 문장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. 문장 뒤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. 대신에 마라이가 문장 앞에 올 경우에는 약간 좀 더 그 의미가 강조가 돼요. 그래서 마라이 군짜리안카 이거는요. 어떤 뉘앙스냐 하면 도대체 당신은 언제 공부할 건데요?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변해요. 좀 더 강조가 됐죠? 그래서 군짜리안 말아이카 당신은 언제 공부할 거예요? 도대체 당신은 언제 공부할 거예요? 이거는 말아이 군짜리안카 이렇게 돼요. 그럼 네 번째 문장 식당은 언제 열어요? 란 아한 벳 말아이카 란 아한 벳 말아이카 란 아한 식당 벳 열다 말아이 언제 식당은 언제 열어요? 란 아한 벳 말아이카 란 아한 벳 말아이카. 그럼 다섯 번째 문장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요? 군 끝 말아이카 군 끝 말아이카 끝 태어나다. 그래서 군 끝 말아이카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요? 네 여러분,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문장 안에서 무아라이가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. 무아라이가 문장 앞에 올 경우에는 그 의미가 좀 더 강조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우리 새로운 단어 공부하러 갈까요?